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인 던덜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에 업로드가 되었어요. 이 뮤직비디오 어떻게 읽어야 되나? 제가 곡을 미리 한번 들어봤거든요. 노연 인맥티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노연 인맥티 하면서 던덜즈가 훅을 뱉는 거를 들었는데 노연 인맥테이 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썬더즈의 리액션 비디오를 몇 번 찍어보면서 느낀 점은 썬더즈는 다양한 바이브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요. 대중적인 바이브의 곡들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자신의 도판 목소리를 이용해서 아주 좀 시크하고 스타일리시한 곡들, 좀 러한 느낌의 곡들도 잘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썬더즈의 다양한 음악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자신의 그 도판 목소리를 살린 힙합 트랙이 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몽골 래퍼들은 썬더즈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정말 도판 래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소리가 도파면 래퍼에게는 이로운 점이 정말 많아요. 일단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로 이미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한 30점은 따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던덜즈 같은 목소리는 스타일리시한 힙합 트랙 하나만 만들어주면 뭐 던덜즈한테는 너무나 잘 맞는 옷을 입는 느낌과 같을 겁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던덜즈의 노연 인맥테이 OST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m. 이 래퍼한테는 이런 느낌이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딱 들어도 뱅어야 이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잖아. 제가 말했죠. 스타일리시하다고. 스타일리시하다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좋다 이거. 아니 그리고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던덜즈가 실력이 굉장히 탄탄한 래퍼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를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가는 측면에 있어서도 플로우 자체도 좀 막 화려하게 스킬풀한 건 아니지만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한 느낌을 많이 들려주는 것 같아요. 비트를 잘 만났어. 사람한테 자기가 잘 맞는 스타일의 옷이 있듯이 래퍼들의 비트도 잘 맞는 게 있어요. 지금 훅에서 이제 노잉 인맥테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이게 굉장히 좀 캐치한 플로우로 많이 들리는 거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되게 중독적인 플로우로 훅을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 뮤직비디오의 구성 자체가 죄수복을 입고 철창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 자체가 그냥 되게 멋있어. 간지가 나. 아, 플로우 죽인다. 차 타고 드라이빙 하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깔끔하게
딱 마무리되잖아요. 이게 OST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 OST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던더즈한테 너무나 잘 맞는 트랙이었다고 생각해. 너무나 잘 맞는다는 표현이 맞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목소리, 이런 바이브 와 약간 비슷한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옛날에 타이가의 데뷔 앨범 때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 좀 생각나기도 해요. 타이가도 그 자신의 낮고 도파 목소리를 이용해서 렉시리라는 히트 싱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렉시리도 약간 훅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캐치했단 말이에요. 렉시리 빗 렉시리 빗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렉시리 빗 렉시리 빗 렉시리 빗 렉시리 빗 약간 그런 비슷한 바이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들으면서도 뒤에 되게 술술 들어오는 그런 플로우들이 있단 말이야. 좋았어요. 좋았어.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랩 실력이 단단한 래퍼기 때문에 이런 비트에서 굉장히 잘 하는 것 같고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플로우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있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너무 과하게 투머치 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잘 만들어진 곡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던더즈한테 약간 이런 바이브의 곡들을 좀 더 많이 듣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